안녕하세요. 강성훈 프로입니다. 일단 정말 어릴 적부터 골프 칠 때부터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에서 우승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정말 저기 가서 우승하고 싶다고 정말 생각했고 꿈꿔왔었는데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게 돼서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. 그 전까지는 너무 기술적인 면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골프가 한 샷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. 뭐 9번 아이언으로 150야드를 쳐야 되면은 뭐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 기술로 150만 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떤 상황에서는 147을 쳐야 될 수도 있고 뭐 155를 쳐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연습 자체를 별로 안 했던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제 코치가 너가 어떤 부분은 약하고 어떤 부분은 강하고 이제 팀 선수들 코치하듯이 그냥 뭘 해라 이렇게 줘요. 그러면 저는 그냥 그것만 이제 딱 하면은 옛날보다 연습 양은 더 많지는 않은데 제가 딱 끝나고 났을 때도 아 정말 잘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훨씬 더 붙고요. 이제 중요한 점이 시합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습 때가 돼야 시합 때도 할 거잖아요. 연습 때안 해봐도 시합 때 되기가 참 힘들잖아요. 그래서 연습 때 최대한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고 시합 때 점점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붙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신감도 더 많이 붙고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골프란, 그러니까 제가 다른, 뭐 골프란 딱 정의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.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요.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정말 행운이잖아요.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일은 하는데 안 좋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.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 직업으로서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처음 정말 골프 첫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22년이나 되었네요. 그러고 정말 부모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정말 잘 돌봐 주셔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고 정말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부모님 정말 많이 사랑하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더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